안녕하세요. 웹스트리보입니다. 두 번째, 피그마로 모바일 사이트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선은 우리 예전에 피그마 사이트를 한번 가볼까요? 피그마 사이트에 가보시면 로그인 하시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인데, 이거 저번에 기억나시죠? 이거 UI 키트 만들어 작업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을 제가 들어가서 확인도 할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거예요. 그래서 요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 작업했던 거 그대로 확인할 수 있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봤네요. 그렇죠? 저도 이게 오랜만에 와서 봤는데, 이렇게 오셨는지 몰랐어요. 좀 오셨으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지. 몰랐네요. 그래서 이거 뭐 배성희 씨, 송우선 씨, 리보 씨, 이문채 씨, 뭐 남관식 씨. 이런 식으로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작업한 거다본 거죠? 네, 봤는지, 제대로 봐지나요? 궁금하네. 제대로 봐줬는지. 네, 뭐 이연아 씨, 최인수 씨, 뭐 이렇게 여러 명 오셔가지고 제거 보셨네요. 그래서 아마 이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캠 뷰라고 돼 있는 거 대신에 여기다가 뭐 에디트라고 작업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거 수정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뭐 카페 링크로 아마 올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임베드 코드로 해주시게 되면 이게 다 나오는 건가? 그건 저도 모르겠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 공유하면 누구나 다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해당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상단에 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에 대한 이제 주소 표시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아, 주소 표시가 아니라 코드를 볼수 있는 거죠. 뭐 주소 표시도 있네요. 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걸로 우리가 작업하는 게 편하게 되는 거죠.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요게 제플린의 기능도 있습니다. 제플린 기능도 있는데, 저희가 제목을 여기 보시면 피그마와 제플린을 이용한 모바일 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피그마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코딩하는데.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디자인 작업했다고 해서 이거를 코드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능은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이거를 작업한 거를 뭐 완벽하게 다 코딩해준다 이런 기능까지는 아직 안 됐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퍼블리식하기 좋게 이렇게 볼수 있다는 점, 뭐그 정도 되고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다 해주면 클릭만 하면 코딩이 되는 세상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퍼블리싱은 필요 없겠죠. 퍼블리싱한 직업은 필요 없을 텐데, 저는 앞으로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딱 기획자가 로그인 페이지나 회원 페이지 같은 거 연필로 딱 그려가지고 그거를 올렸을 때 그거를 코딩으로 만들어주는 AI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거의 정확합니다. 네, 간단한 뭐 디테일하고 복잡한 부분은 안될수 있는데, 웬만하게 손으로 그린 것들은 다 이게 홈페이지로 코딩으로 다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퍼블리싱은 끝나면 안 돼요. 퍼블리셔는요, 백엔드나 그다음에 프론트로 꼭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남으시려면. 어쨌든 제플린 한번 가볼까요? 제플린 같은 경우도 이것도 다운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가시면 우선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이 피그마처럼 웹용으로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앱으로 다운받아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업했던 것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면 피그마처럼 작업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해 놓은 거 있죠.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제가 친구 추가나 이런 것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회원가입 정보 오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 이건 뭐야? 이거는 뭐 실무에서 작업하고 했던 건가 봐요. 수업 시간 한건 아닌데 이런 거 작업하나 보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네, 유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을 텐데 네, 유학생인데 이거 보여줘도 되나? 소리.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크스페이스 가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쓰기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만들기도 쉽고 쓰기도 쉽고 앞으로 이제 코딩하기가 좀더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작업했던 학생들 작업했던 것들이 쭉 모아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작업했던 음악 듣기 이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작업하셔도 되고 다운받으셔도 되는데 이거 우리 거 작업해 놓은 거에 가셔서 여기 가보시게 되면 요쪽에 어디 가시냐면 인터그레이션이라는 거 가서 제플린을 체크해 주시고요. 네. 체크해 주시고 파일에 가서 익스포트 요거 하나 눌러 주신 다음에 이미지 말고요. 요쪽에 가서 제플린 요거 있죠.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눌러 주시게 되면 피그마로 열 수도 있고 앱으로 열 수도 있는데 저는 애플리케이션 설치했기 때문에 요 열게 해주시게 되면 제가 만들었던 요거 요거를 엑스포트 시킨다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프레임을 갖고 오고 이미지도 갖고 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열리는 거 보이시죠? 다 열렸으면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클리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 피그마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별다를 건 없어요. 보시면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 뭐요 차이뿐이지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좀더 우리가 코딩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포토샵보다는. 어쨌든 요거를 설치하셔도 되고요. 요거 이제 애플리케이션 요거를 작업하셔도 되고 웹에서 작업하셔도 되고 피그마도 요것도 여기서 작업하셔도 되고 편하신 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우리 코딩을.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저는 여러분들은 저쪽에다 그대로 작업하셔도 되는데 저는 단계적으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예, 저는 뭐 단계별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처음에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저는 이렇게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리셋이나 이런 거 설정했지만 2번이라고 작업해 줄게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작업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작업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쪽에다가 리셋 02.html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02.css 요거 하나 넣어 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폰트 02죠 이게 잘못됐네요. 여기에 CSS.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또뭐 폰트스 02.css 이렇게 연동을 해주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상태에서 리셋 같은 거는 그냥 가지고 올게요. 이 사이트에 지금 정리해놨으니까요. 여기 가서 스타일 리셋 요것 좀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셋에다가 요거 넣어줄 거고 다뭐 하는 건지 알죠? 앞으로 우리가 패럴럭스나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사이트는 제가 디테일하게 작업할 건데 요번 사이트는 그냥 맛보기로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작업해 줄게요. 여백 설정해 준 거고 폰트 설정해 준 거고 그 다음에 HTML 요거는 뭐 설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라인 헤드 해놨죠? 이건 뭐야? 이거는 뺄게요. 탭도 쓰지 않는데, 뭐. 이렇게 대충 해놓고요. 리스트 스타일도 논해주시면 되고. 네. 요거는 뭐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가로 모드 하게 되면요. 두배 정도 확대가 되거든요. 글씨가. 이미지 같은 게두 배로 확대되는데, 그거 막아주는 겁니다. 요거는 옛날에 쓰던 건데, 요거는 그냥 모바일용 탭그 색깔 설정해준 건데, 요거는 뭐. 예전에 되는데 요즘에는 뭐 그게 상관없는데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요것도 뭐 지금 필요 없는데 요거는 왜 들어갔나
요 같은 경우는 비디오 할때 플레이 버튼, 그거 디스플레이 설정되어 있는 거 설정해 준 건데, 그런 거 해주시면 되고. 마크 태그 잘안 쓰는데,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리셋해 주시면 되고, 근데 폰트를 여기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이거 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피그마 영상에서 샌프란시스코 폰트 다운받았을 거예요.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것도 우리가 웹 폰트로 쓰지 않고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 폰트도 연동을 시켜줄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폰트 페이스 작업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서 폰트스 폴더에 보면 다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폰트 패밀리는 SF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기는 다 틀리죠. 크기는 이렇게 맞춰서 작업해 준 겁니다. 이렇게 연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작업에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뭐 여기서 작업해 줬으니까 제플린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요거 요 헤더 부분만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여기다가 작업을 해 줄게요. 헤더라고 하나 만드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아이디를 헤더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됐죠? 그래서 컨트롤 B 누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메뉴 요거 단축키입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헤더 넣어줬으니까 이쪽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로우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게 뭐 하는 건지는 뭐 해보시면 다 아는 거고. 우리 다 반응형이나 웹표준 같은 거 작업했으면 다 아시죠?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로 작업하기 때문에 그거 다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시간이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갈 때는 무슨 태그를 쓰냐면 타임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타임 태그 쓰시면 시간을 나타낼 때는 타임 태그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2020년, 여기는 코로나가 항상,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 이 시기, 3월, 오늘이 3일인가? 3월 5일이네요. 네, 5일. 요때, 3월 5일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음악 듣기 들어갔죠? 여기 음악 듣기 들어가서 이쪽에다 H1 태그 써주겠습니다. 네, H1 태그 써주고, 여기는 음악 듣기라고 작업해 줄 건데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 줘서, 클래스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헤더의 데이터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클래스 줘서, 헤더의 H1 타이틀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들어가냐면, 아이디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이디는, 뭐 DL박스 써도 되고 스펜서도 되고 상관은 없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는 헤더 아이디 이렇게 작업을 해줄게요. 됐죠? 크게 뭐 어려운 건 없고 다 끝났습니다. 헤더 부분. 그리고 여기는 헤더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 주석 표시는 항상 깔끔하게 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헤더 만들었죠? 네, 헤더 만들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가서 스타일에 가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 주시고 모바일이긴 한데 최대 위드 값을 한 1000픽셀까지만 낮춰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진을 이쪽에다가 0.5토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작업해 줄 거고요. 로우가 들어갔죠? 로우는 모바일에서 여백 설정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는 로우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포지션을 줘서 릴레티브 기준점을 좀줄 거고요. 마진을 0 주고 양쪽에 한 20픽셀 정도 줄 겁니다. 그 모바일용 여백은요. 20픽셀 줄 수도 있고 16픽셀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거든요. 근데 F 같은 경우는 20픽셀을 기준으로 해줘서 저희도 그렇게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헤더도 하나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헤더는 이쪽에 보시면 아이디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헤더라고 작업해 줄게요. 그래서 헤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 데이터가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기다는 헤더 데이터라고 넣어줄 겁니다.
이쪽에는 헤더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 헤더 데이터가 들어가실 거고, 그 다음에 헤더 데이터 다음에 이쪽에는 타이틀이 들어가죠. 그래서 타이틀도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모바일 사이트라고 해서 뭐가 없습니다.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기존에 했던 건 그냥 복습한다는 의미?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디인데,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는 W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쪽에도 헤더 아이디. 이렇게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이쪽에 가서 이제 요거를 화면에 보시면 컨트롤 B 누르셔가지고요. 이쪽에 작업이 됐죠. 이쪽에 가서 요거 Find에서 열어주게 해준 다음에 클릭하시면 열렸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다가 하이트 값 1000을 줬잖아요. 여기다가 BG로 색깔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쪽에다가 살짝 CC 줘서 영역 확인해 볼게요. 이 정도 들어간 거죠. 여백이 들어갔죠. 여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백 들어가서 간격이 벌어진 거고요. 나머지는 크게 이상이 없고, 그리고 제플린 또 가서 이쪽에 가서 크게 이쪽은 이쪽 하이트가 여기 설정이 안돼 있는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피그마로 이것도 앱으로, 저는 앱으로 열어서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피그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을 이렇게 잡았네요. 그렇죠? 우선은 뭐 크게 필요한 건 없고, 이쪽에다가 하이트 값을 한 100px 정도 한번 넣어줄 거고요. 여기다 BG를 또 DD라고 한번 해주겠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작업할 때는 영역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네, 이렇게 들어간 거죠. 전체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하이트 값 넣어준 거고, 지금 전체가 들어갔죠? 하이트 100px. 이렇게 전체 색깔이 들어갔네요. 여기가 헤더가 하이트 값 넣어준 거죠. 컨테이너 들어갔고, 로우 들어갔고요. 여기는 헤드 데이터. 어쨌든 이제 이 상태에서요. 여기 됐죠? 이 정도까지 틀 잡아놓으면 되고,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완성된 걸 확인해 보시면, 얘는 오른쪽에 갔고 얘네들이 왼쪽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작업하기 편하려면 얘는 앱솔루트로 넣는 게 제일 편하죠. 뭐 왼쪽 오른쪽 나눠서 플러 레프트 라이트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요건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도 크게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여기한테는 폰트, 여기 폰트 볼까요? 여기서 폰트 사이즈가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12픽셀 좋습니다. 그죠? 폰트 스타일도 폰트 패밀리 요거 작업해 줘서 라인하이트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죠.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조금 편하다는 건데, 이런 게좀 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리셋에 가서 폰트는 여기 SF 디스플레이에 세줬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필요가 없고요. 폰트 스타일도 기본값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웨이트는 이제 기본값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500으로 해놨기 때문에 600을 해줄 수는 있고요. 라인하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 다 잡혀놨는데 여기 또 20픽셀이라고 넣어줘 볼게요. 한번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이틀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타이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똑같이 필요 없고 632에 요거까지 한번 넣어줘서 확인해 보면 타이틀까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웨이트까지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같은 경우는 얘는 포지션을 줄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게 줄게요. 라이트 0에 얘는 바텀을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 작업해 줄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위드 값은 40 이렇게 나왔고요. 위드 값, 하이트 값은 40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리뉴얼 클라이언트 요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이렇게 작업해줬고, 컨테이너가 미드 값 들어갔고, 네, 뭐가 잘못된 겁니까? 헤더에 요게, 헤더에 보시게 되면 100픽스라고 해놨는데, 요거, 요걸 잠시 꺼볼게요. 그렇게 꺼주시면 되고, 네,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됐습니다. 됐죠? 뭐가 이상하네요, 그죠? 이쪽 부분이 음악이고, 요게 지금 헤더죠, 요거. 아하, 이게 라인하이트가 잘못됐군요. 여기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얘가부터 라인하이트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라인하이트가 20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잘못됐네요. 요거, 요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라인하이트가 잘못돼서 요거는 지워줄게요. 라인하이트. 그리고 라인하이트 요거 지워주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간격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됐죠?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된것 같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선은,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네, 간격 같은 것도 좀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우선은 임시로 이쪽에다가 타이틀에다가 저런 것들은 약간 세부적인 정보들은 우리 참고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할 수 있는 건데 절대적인 코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는 여기다가 패딩을 살짝 줘서 간격을 좀줄 거고요. 네, 이렇게 살짝 줄 겁니다. 줄 건데 얘한테 주면 안 되겠네요. 데이터한테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데이터도 줄 거고 라인하이트 값도 우리가 기본 값으로 설정해 놨으니까 살짝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줘서 확인해 보면 이쪽에 작업해 줬는데 얘는 지금 타임이라고 돼 있죠? 타임은 인라인 구조니까 블럭 작업해 주시게 되면 패딩 탑이 먹힐 겁니다. 그렇죠? 먹혔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얘는 색깔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블루 그레이드 돼 있네요. 아, 요런 게 새로 생겼구나. 예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니? 네. 그래서 여기 색깔. 색깔이 보시면 여기에 변수 색깔 해줘가지고 얘는 이렇게 지금 작업이 돼 있네요. 이건 이제 나중에 포트폴리오 사이트 가면 저 이런 식으로 작업할 건데 얘는 이렇게 작업을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8, A8 돼 있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컬러는 여기다가 A8, A8, A8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또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살짝 들어갔고 그죠? 그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살짝 백그라운드를 또 빼줘 볼게요.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들어간 거고요. 그죠? 이렇게 작업이 들어갔는데, 여기 글씨가, 얘가 지금 두께를 600으로 줬네요. 얘는 두께가, 얘도 600이고. 어쨌든, 그렇게 작업해주면 되고, 여기도 보면 A8, A8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음악 듣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는 검은색으로 돼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작업이 됐고, 그 상태에서 이쪽 부분 들어가야 되죠? 이쪽 부분도 똑같이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돼 있고, 얘는 보더 레디우스가 없네요. 그죠? 제플린 한번 가볼까요? 제플린에는 보더 레디우스가 있나?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보더 레디우스가 없네. 동그라미만 인식하는군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우리는 이쪽에다가 아이디에 가서요. 이쪽에다가 보더를 레디우스로
50% 딱줄 겁니다. 그렇게 준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나올 거고요. 글씨 가운데로 와야 되죠? 글씨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글씨 크기는 이쪽에 보시게 되면 18. 네, 웨이트는 500. 요거 라인 하여튼 신경 쓰지 말고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서 작업해 놨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다가 우선은 폰트 사이즈랑 여기다 넣어줄게요. 넣어줄 거고 색깔은 컬러. 컬러는 하얀색으로 나왔네요. 컬러는 하얀색으로 나왔으니까는 이쪽에다 컬러를 이렇게 하얀색 넣어줄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하얀색 들어갔고 가운데가 들어가지 않았죠?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8로 되어 있고 이쪽에 가서 18로 되어 있죠. 이걸 만약에 그냥 한다라고 하면 텍스트 얼라인을 써서 센터라고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해 보면 센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대문자가 되는 것 같은데 얘는 보면 요 W는 대문자거든요. 지금 보면 대문자인데 대문자 이런 거 구별은 안 나왔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텍스트 트랜스폼 써서 어퍼케이스 쓸 겁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얘는 대문자가 될 거고요. 중간에 와야 되니까 중간에 오려면 하이트 값이랑 라인 하이트 값이랑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얘는 가운데 오게 할수 있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제플린 여기 제플린 거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는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가보시면 여기는 안돼 있네요. 근데 이쪽 피그마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는 디스플 플렉스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시는 게 모바일용이라면은 요게 훨씬 낫겠죠. 사실 요렇게 보시게 되면 라인하이트랑 텍스처의 센터도 줄수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주시고 얼라인 아이템 센터에 텍스처 라인 센터 주시게 되면 이것도 가운데 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요걸 작업해 주시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W에다가 스팬으로 한번 감싸 줄까요? 이렇게 스팬으로 한번 감싸 주고 펜으로 감싸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고 됐죠? 스팬 한번 감싸 줬죠? 그 다음에 스타일 가서 이쪽에 위드 값, 하이트 값 주고 가운데 위드 값 요거랑 라인 하이트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요 상태에서 스팬 가운데로 안 왔네요. 이게 맞나?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아니죠? 온라인 아이템이랑 디스플레이스랑 테스트라인 센터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저스파이 컨텐츠 써서 여기다가 센터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러면 가운데 그죠? 이상하게 됐네. 그죠? 정확한 정보는 아니네요. 그죠? 이게 막 프로그램상으로 그렇게 된거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완벽하진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거 아니면은 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가 했던 텍스트 옛날 방법 쓰신다라고 하면 텍스트 얼라인 쓰신다라고 하면은 센터 하는 방법이랑 라인 하이트에 40px 맞춰주는 방법 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방법이 있고요. 플렉스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셔야 되는 건데 잠시만요. 요거 안 넣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면 네, 확인해 디스플레이 안 줘도 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옛날 방식이고, 모바일에 쓰신다고 하면 요 방식.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정렬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때 쓰는 건데, 사실 이제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웹표지나 반응형 같은 경우는 플롯 레프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해 줬는데, 사실 그 방법은 옛날 방식이고, 이제 그것도 옛날 방식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플렉스나 그리드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됐고, 됐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1000으로 해놨기 때문에 잘리죠? 잘리니까요. 바로 미디어 쿼리를 작업해줘야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쪽에다 미디어 쿼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미디어 쿼리. 그래서 이쪽에다가 또 미디어 쿼리라고 작업해주시고. 보시면 알겠지만, 피그마나 제플린이 뭐 코딩할 때 참고만 해주기 좋은 거지, 그렇게 완벽히 코딩을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디어라고 해주고, 이쪽에다가 맥스 위드 값을 여기다가 1000, 오차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살짝 20피스 작업해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한테만 이쪽에다가 위드 값을 100% 넣어주시게 되면 이게 반응형이 되겠죠.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음악 듣기가 된 거고요. 화면을 줄여 보시면 요렇게 이제 모바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든지 요거에 딱 맞춰서 작업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더 이상 안 줄여준다고 질문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개발자도 오른쪽으로 해주시게 되면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서 여기서 좀더 키워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요거 작업하는 거랑 똑같나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음악 듣기가 조금 더 두꺼워야 될것 같고 그래야 되는 느낌이 좀 드는데 한번 좀 해볼까요? 이쪽에 가서 타이틀 얘가 600으로 돼 있죠. 우리가 폰트에 보면 300, 500, 600이 제일 큰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볼드라고 한번 작업해 줘 볼게요. 그러면은 네, 조금 두꺼워진 것 같아요. 얘가 좀 얕아 얇아야 되는데 한300 정도 한번 줘 볼까요? 저쪽이 데이터가 이거는 우선 헤더는 필요 없었죠. 필요 없었으니까 넣어주고 여기는 얘가 얘니까 여기다 한번 아, 얘 이쪽 아이디 부분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가 500이라고 해줬는데 얘를 한번 30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살짝 얇아졌네요. 그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줄게요. 너무 이거 신뢰하진 않고 그거 감안해서 작업해 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공간 일부 띄워준 거고요.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음악 듣기 한칸 띄워졌네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음악 듣기 한칸딱 띄워주면 되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헤더 부분을 맞췄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폰트도 지금 똑같죠? 폰트도 똑같고 맥료도 똑같이 맞췄고요. 이쪽 분 틀릴 수가 없죠? 사이즈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작업해줬으니까요. 제플린을 이용하셔도 되고 피그마를 이용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너무 제플린이나 이거 피그마를 믿고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킬을 이용해서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활용하시면.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 살짝 여기에 W가 여기에 딱안 맞네요. 그죠? 여기는 딱 맞게 해놨는데 그건 아까 아마도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요거. 그래서 요거 0으로 작업해 주시면 딱 맞을 것 같고 확인해 보면 살짝 올라왔네요. 이런 것들은 저런 거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요 정도 작업해 줘서 네, 살짝 해주면 네, 비슷하죠? 오케이.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더 부분은 여기서 끝낼게요. 잘 따라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